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뭐 예비 고3 그리고 n수생을 위한 어, 연간 커리큘럼, 제가 준비한 연간 커리큘럼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커리큘럼을 어떻게 선택해서 어떤 단계별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학습 가이드이기도 하고, 선택 가이드이기도 합니다. 뭐, 이제 전제는... 당연히 이제 2025학년도 수능에서 물리학원을 선택할 학생들, 선택하여 수능을 응시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고요. 어, 일단 뭐, 짧은 영상이니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좀,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이제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어떻게 단계별 학습, 그리고 단계별 학습을 좀 최대한 성취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강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제 커리큘럼을 가지고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작년부터 재작년부터죠. 사실 이제 한해 넘어가면 커리큘럼을 좀 이원화하면서 좀 수준별 커리큘럼을 좀 제시를 했었죠. 커리큘럼 커리큘럼의 양도 좀 대폭, 대폭 늘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설정한 커리큘럼의 목표는 올해도 좀 동일합니다. 어, 모든 물리학 선택자, 그리고 선택자의 다수가 제 커리큘럼, 제 개념 강좌부터 제 문제풀이 강좌 그리고 모의고사 강좌를 많이 수강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책임감, 무게감을 가지고 커리큘럼을 제작을 하면서 이제 이런 제 목표를 어,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다. 자신이 이제 어떤 학습 단계이든 그다음에 어떤 학습 수준을 가지고 있든 하여튼 어, 자신의 위치. 그리고 어떤 수준에 맞게 효율적으로 의미 있는 성취를 할수 있도록 굉장히 세분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하겠다. 좀더 촘촘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그 학습 결손, 부족한 점들 이런 것들을 빠르게 보완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작하겠다라는 목표를 좀 세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2년간 그런 형식으로 커리큘럼을 대폭 늘리고 세분화하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고. 올해도 이제 새로운 커리큘럼들이 또 추가가 됩니다. 굉장히 많아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 좀한 눈에 보는 것이 좀 복잡해졌는데 강좌들을 매년 이렇게 추가하고 추가하고 하다 보니까 뭐 앞에 이제 대동소이하죠. 뭐 기초 강좌는 first 기수, 기초 입문 강좌 수강하시면 되고요. 이제 물리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이제 물리학에 대한 어떤 두려움 물리학의 어떤 기본 개념, 기초 개념과 어떤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교과서에 등장하는 용어들, 이런 것들을 좀 숙달하고 익히는 맛보기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니까 사실 뭐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제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학교 수업을 통해서 또는 뭐 2학년 강좌들을 통해, 저도 이제 2학년 커리큘럼이 따로 있잖아요. 어, 어느 정도 좀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쭉 진행해 왔다면, 그리고 기계 기억에 어느 정도 남아 있다면, 바로 개념완성 강좌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있죠. 물리가, 그러면서 이제 선택을 했다라는 것도 약간 조금 이제 아이러니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선택을 결심하고, 어, 첫 발을 떼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좀이 강좌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실 물리에 어느 정도 적응력이 있다. 한 바퀴 정도 돌려본 경험이 있다. 개념 강좌를 한번 수강해 본 적이 있다. 나는 학교 공부를 진도 따라가면서 열심히 해왔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그냥 필수분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2학년 때좀 부진했다. 또 물리에 대한 좀 선입견이 있다. 아, 다소 좀 어려움을 겪었던 안 좋은 기억이 있다. 아니면 아싸리 처음 시작한다. 주로 이제 뭐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에게 좀 적합한 강좌고, 예비고 3 그리고 n 수생들은 바로 필수본 또는 필수본 vip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선택 가이드 때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기초 강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개념 완성 강좌 올해 이제 역시 또 새로 제작을 하는데 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매년 수용하고 있잖아요 어렵다 하면 난이도 좀 조정하고 이 커리큘럼 추가해 달라 하면 추가하고 어지간하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좀 풍성하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촘촘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자 좀더 완성도를 높이고자 해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필수문 개념 완성 강좌는 뭐 교과 개념이 이제 근본적으로 바뀐 게 아니니까 그 안에 채워져 있는 기본 개념의 형식 구성 이런 것들은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이제 교재를 교재를 좀 개정할 때뭐 사소한 이제 정오 사항 같은 것들 거의 없었긴 했는데 뭐 그런 것들 을좀 보완하고 그리고 문항 교체를 좀 했죠. 작년에 이제 싹 문항 교체를 전면 교체를 했었는데 조금 너무 어렵다, 너무 복잡하다 싶은 건 아무래도 개념 강좌다 보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다듬고 문항을 교체하고 좀 보완해서 어, 수록 문항 교체 정도의 어떤 소폭의 개정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보기 더 편하게끔 그리고 학습 효율을 좀더 높이게끔 소폭의 개정을 했고 완성도를 높였다. 하지만 이제 강좌를 제작하는 뭐 저의 마음가짐은 조금 더 새롭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같은 교과 개념이지만 그리고 이제 필수본이 나름 뭐 전통의 강좌잖아요. 저의 가장 시그니처 개념 완성 강좌인데 가장 많은 수강생을 뭐 이제 보유하고 있는 강좌이기도 하고 연간 이제 수강생 수만 사실상 이제 뭐 중복 제거해도 한 5만여 명의 학생이 필수본을 듣거든요. 그 대표성이 있는 강좌고 아마 이제 물리학원 수험 시작에서는 가장 이제 어, 빅히트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책임감이 느껴지고 뭐 저만의 이제 교육 철학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저만의 어떤 교육 방침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실전적인 것들을 좀더 다듬어 줬으면 좋겠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물리학의 개념의 어떤 그 원천 그리고 이 개념이 왜 필요한지 이 개념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를 뭐 그간에도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왔지만 이론적인 부분에 이제 치중해서. 하지만 조금 더 수험 실전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언어로는 도구정리라고 하더라고요. 도구정리. 안 해준 건 아닌데 사실 다 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명쾌하게 뭐 이럴 땐 이렇게 풀고 이럴 땐 이런 해법들이 있으며 이런 해법들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좀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 사실 이제 들어본 학생들은 알지만 제가 그런 걸안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 강좌들이 그런 것들을 쭉 어차피 굉장히 많은 강좌에서 제가 이제 뭐 풀이 방법론이라든지 뭐 해법이라든지 해법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는 있는데 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올해 이제 필수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제 이제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결론에 사실 저는 이제 이 말은 좀좋아하진 않는데. 편안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사실 이제 자기 고민의 과정, 자기 내면화의 과정은 필요하거든요. 모든 개념 강좌를 강좌에만 의존해서 그러니까 모니터 켜놓고 내가 이렇게 눈으로만 보면 모든 게다 해결되겠지. 라는 형식의 공부는 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근데 이제 요새 트렌드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떠먹여주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렇게 좀 리뉴얼 할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VIP 개념 속성 강좌도 뭐 신규 제작이나 다름 없습니다. 제가 한 60, 70% 정도의 강좌를 리뉴얼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필수분과 한 쌍의 강좌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수정 보완하겠다. 작년도 좀 평가는 좋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도구 정리나 효율적인 복습, 개념의 어떤 실전화 작업,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개념을 이미 한두 번 정도 듣고 알차게 복습하면서 문제풀이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그런 이제 징검다리 강좌잖아요. 주로 이제 n 수생들이나 아니면 고3 상위권 학생들,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들이 좀 빠른 시간 안에 전체 교과 개념을 복습하고 풀이법을 정리하는 그런 강좌로서는 좀 정평이 나 있는 강좌인데 어디까지나 이제 필수본을 조금 개장을 좀 많이 하다 보니. V.I.P.도 그런 것들을 좀 발맞춰서 좀 제가 한70% 정도 재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뒤에 선택 가이드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별로 이제 12월에 개강이고 아마 1월 초면 완강이 될 거예요. 금방 완강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개념 속성 강좌는 1월 중에 개강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12월 중에 필수분과 삼순환이 이제 역시 이제 개념과 기출은 떼려야 뗄수 없잖아요. 개념을 하면서 기출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여러분들의 학습부담은 조금 늘어날지언정 가장 유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개념을 익혔다. 예를 들면 운동량과 충돌현상에 대해서 익혔다라고 하면 관련된 기출을 풀면서 유형정리도 하고 풀법정리도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유기적인 학습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삼순환 기출특강. 삼순환 기출특강은 아, 어, 올해 이제 신규 문항에 대해서만 이제 추가 촬영을 진행을 합니다. 기존의 강좌가 워낙 이제 평가도 좋고, 어, 조금 더 빠른 완강을 위해서, 위해서 전체제 촬영은 아니고요. 이제 추가 문항을 좀 작업, 작업 중이거든요. 필수본이 출시될 때 조금 더 이제, 원래는 필수본이 출시되고 나서 한 1, 2주 뒤에 삼순환을 개강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불편하다라는 학생들이 있었어. 학습에 의욕이 넘치는 학생들은 삼순환과 필수본을 함께 진행하고 싶다라는 이제 니즈들이 많아서 삼순환 기출 특강 작업을 지금 빠르게 좀 진행 중이고 올해 이제 치러졌던 올해 2024년도에 치러졌던 기출 문항을 대거 이제 추가해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들을 빠르게 제가 재촬영을 하겠 해서 추가 촬영을 해서 완강된 상태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뭐 이제 시나리오 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필수본과 삼순환이 근간이 되겠죠 또는 이제. 한번 이상 개념을 이제 공부를 하신 학생들을 또는 N수 학생들은 VIP와 3순환을 병행하시면 되게 좋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아직은 뭐좀 섣부른 감이 없지 않지만 전체 커리큘럼을 좀 연간 커리큘럼을 설명하는 단계니까 이제 봄, 3월에서 한 6월 모평 사이가 되겠죠? 물론 이걸 이제 여름때 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최근에는 이제 개념 기출을 6월 모평 때까지 끌고 가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저는 권장하지 않아요 저는 가급적이면 개념기출을 3월 학평 전에 끝내는 걸 권장합니다 아, 할때 해야 되거든 너무 늘어지면 안돼 학습이라는 게 그런데 회독수도 확보, 확보, 확보해야 되고 2회독 3회독까지 고려하면 개념기출의 1회독은 가급적이면 겨울에 끝나는 게 좋긴 한데 제 권장사항은 그러한데 현실은 또 그러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죠 그래서 뭐 학습 시기의 차이는 개별적으로 좀 천차만별일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제가 준비한 건 3월에서 6월 모평 전까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엔젤을 수준별 주제별로 굉장히 세분화해놨죠.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입니다. 무려 아홉 개의 엔젤을 준비했어요. 뭐 기존에 이제 있던 엔젤에 좀 추가된 게두 개가 더 있거든요. 일단 뭐. 제 전체 시리즈, 엔제 시리즈가 올해는 하나, 둘, 저도 기억을 못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네요. 열한 개인데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한 개죠. 근데 열한 개의 엔제가 있는데 사실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제 풍요 속 빈곤이라고 할까?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이제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뭘 들어야 되나? 다 들어야 되나? 근데 저는 다 듣는 건 권장하지 않아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제 커리큘럼은 1년 안에 완성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가끔 그럽니다. 재수를 조장하는 거냐? 2년 보라는 거냐? 조금 더 성급한 학생들, 좀 이제 뭐 좋게 표현하면 앞서가는 학생들은 2학년 때부터 보더라고요. 예를 들면 역학의 기술 같은 경우는 2학년들도 많이 보거든요. 제가 보통 역학의 기술은 삼순환이랑 같이 봐도 좋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삼순환 기출 특강 시작하기 전에 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역학의 기술 버전 1은 난이도로 치면 삼순환 기출 특강에 실려 있는 조금 어려운 기출보다는 쉬운 편이에요. 하지만 이제 역학을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태도 주요 유형에 대한 풀이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정선된 문제들, 엄선된 문제들을 통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가장 빅히트강좌이긴 하죠. 2년 동안 가장 평가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제 또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것들까지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요구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역학의 기술 버전 1에 이어서 올해 이제 버전 2를 준비 중이고 이게 3월 학평 끝나자마자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역학의 기술. 이미 지필 중이에요. 이미 지금 역학의 기술 버전 2가 지필 중이어서 아마 원고가 2월 초쯤에 완성이 될 겁니다. 1월 말에서 2월 초쯤 완성이 되면 저희가 한달 정도 교정 작업 거친 후에 이제 3월 학평이 끝나자마자 버전 2가 개강할 예정이고 버전 1과 버전 2는 기본적인 구성은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강좌의 취지나 구성은 똑같아요.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특히 역학의 기술 버전 1에서 좋은 기억이 있던 학생들은 한권더 풀고자 하는 의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버전 2는 버전 1보다는 평균 난이도가 좀 높을 예정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역학의 기술 버전 1이 역학을 풀이하는 기본적인 마인드와 풀이법들을 조금 편안하고 깔끔한 문항들을 통해, 통해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면에서 아쉽다라는 상위권 학생들의 어떤 니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항 수도 좀 늘릴 겸 기본적으로 난이도도 조금 늘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족함 없이 원 투를 합치면 거의 한 300여 문항 가까운 문항이니까 역학기술 버전 원과 버전 투 합치면 거의 300 문항 가까이 되거든요. 역학만 300 문항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역학에 대한 어떤 마인드, 마인드 확립 그리고 프리법 정리. 그리고 적응력을 충분히 기를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어, 플랜 B 시리즈. 플랜 B 시리즈의 1권이죠. 그데 이제 비역학의 논리는 역시 호평이 많았죠. 비역학의 어떤 핸디캡이 있는 학생들. 특수 대성 이론이라든지, 또는 연력학이라든지, 또는 전기력 합성이라든지, 자기장 중첩이라든지, 뭐 이런 주요 비역학의 어떤 주제들을 깔끔하게 유형별로 역시 프리법과 함께 정리하는 그런 강좌죠. 역시 유지가 되고요. 근데 요건 좀 설명드릴 제 부분이 많은데, 이제까지는 제가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요새 뭐가 유행하냐면, 비킬러 모의고사가 유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페이지 빼고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고만고만한 난이도의 어떤 모의고사들을 좀 회차별로 연습하는 좀 쉬운 모의고사도, 킬러 빼고 비킬러 모의고사들이 지금 뭐 다른 과목, 뭐 또는 같은 물리학 과목 내에서도 굉장히 유행 중인데, 저는 이제 따로 비킬러 모의고사는 운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16 플러스 4 트레이닝이 그런 포지셔닝이긴 했죠. 쉬운 16문제 트레이닝, 어려운 네모랑 트레이닝, 분리해서 트레이닝 해라. 쉬운 것만 뭐 연습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하는 김에 합치면 이제 사실 한 회분의 완전한 모의고사죠. 그래서 저는 이제 16 트레이닝과 4 트레이닝을 합쳐놓은 사실상 모의고사 10회분이죠. 구성은 이제 여러분들이 봐, 보시면 아시지만 모의고사 10회분입니다. 그래서 버전 1이 10회분, 버전 2가 10회분이 제공됐었는데, 워낙 이제 16 트레이닝이 좀 효과가 좋다라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뭐, 킬러도 킬러지만. 그래서 올해는 16 트레이닝을 버전 3로 출시를 합니다. 여기는 4 트레이닝은 빠져요. 사실상 16 플러스 4트레이닝의 3권이나 다름 없는데, 기존의 1권, 2권과는 다르게 16 트레이닝. 굳이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용어로는 비킬러 모의고사 10회분이 제공된다. 그래서 사실상 모의고사만 3 0회예요 거의. 16 플러스 4 트레이닝, 그리고 이제 올해 추가되는 16 트레이닝. 올해는 16 트레이닝만 추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분한, 본격적인 이제 모의고사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충분한 실전 연습을 좀할수 있는 그런 강좌죠. 시간 안배 연습도 하고요. 그 자체로 엔젤을 푸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조금 추가해서 제가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았던 AP7 고난도 7주자 트레이닝 요거는 난이도는요. 굳이 제 난이도를 기본 비급 이게 킬러 대비잖아 어려운 주제 대비하는 거니까 기본 비급이랑 좀 겹치는데 비급 1이 가장 쉽습니다. 그다음에 AP7이 좀 어렵고요. B급 2가 사실 근데 이제 학생들에 따라서는 B급 2하고 AP 7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평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설계할 때는 B급 1, 그다음에 AP 7, B급 2.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로 보면 B급 2는 조금 과하다는 의견들도 있어요.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반응이 좋은데 조금 과하다. 그래서 이제 AP7이 작년에 좀 반응이 좋았죠. 올해죠, 올해. 오래. 사실 뭐 이걸 이제 커리큘럼 영상을 내년에 보는 학생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P7은 킬러 대비로는 굉장히 적격인 그런 강좌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역학의 기술이나 비역학의 논리, 주제별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전범위는 아니지만, 뭐, 역하게 좀 어려운 주제와 비역하게 어려운 주제들이 묶여 있는 게 AP7이니까 사실 요 놈하고 요 놈을 합쳐놓은 강좌라고 보셔도 돼요.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그렇게 좀 촘촘하게 주제별, 난이도별. 난이도별. 조금 무난, 어렵. 그 다음에 주제별, 그리고 형식을 이렇게 모의고사 형식으로. 또 비킬러와 킬러를 구분해서 굉장히 좀 섬세하게 제가 좀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본인들이 약한 부분들을 학습 형식도 되게 중요한 것이어서 어떤 학생들은 이런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한 학생들이 있고 전반기지만 어떤 학생들은 나는 역학이 약하면 역학의 기술 비역학이 약하면 비역학의 논리 또는 이제는 어느 정도 기초가 정립이 됐으니까 조금 이제 실제로 4페이지에 출제될 만한 또는 3페이지 또는 4페이지에 출제될 만한 결국. 전체적인 변별력을 좌지우지하는 문항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실전적인 연구들 어, 그렇게 난이도별 주제별 형식별로 세분화해 놨다는 거죠. 무려 9 개의 인재를 다볼 수는 없을 거고 조금 이따 이제 골라보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얼음에 가면 이제 전 범위 학습이 필요하죠. 이렇게 이제 세분화해서 학습을 하다가도 전체를 한번 전 범위를 한번 꼼꼼하게 무려 올해 이제 진행됐던 일당백은 440문항이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아마 N제 중에 가장 문항수가 많았을 거예요. 440문항. 저도 촬영하느라 토 나올 뻔했습니다. 굉장히 많았는데 그 440문항의 문항을 통해서 또 내년에 또 개정을 할 거예요, 제가. 일당백은 매년 개정하기 때문에 매년 재촬영, 매년 개정. 또한 2, 30% 정도의 문항을 많이, 많이 교체하게 되면 한40% 정도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문항 교체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어, 전 범위 엔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 범위 엔제 파이널로 넘어가기 이전에 전 범위 엔제 학습을 좀 완성도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일당 100 수능 마스터반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이널 D-Day 파이널 스테이지 한 100에서 150 문항 사이 정도 되는 좀 컴팩트한 강좌지만 이것도 호평이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문풀 넘어가기 전에 실전 모의고사 넘어가기 전에 뭐 돌다리도 들겨보고 건너자 한번더전 범위를. 깔끔하게 컴팩트하게 정리하고 싶은 학생들은 D-day final s t a g 를 수강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가면 이것도 부족해서 제가 이제 어지푸록이라는좀더 압축된 한 60제 정도로 압축한 또 파이널 중에 파이널 강좌를 또 직전에 제공을 하기도 하죠. 그거는 뭐 추가하진 않, 추가하진 않았습니다. 뭐 이제 모의고사가 빠졌죠. 모의고사는 별도로 좀 소개를 해 드려야 될것 같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죠, 올해. 사실 아직은 이제 해가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2024학년도에는 모의고사를 제가 시즌 6개 시즌, 10회씩 6개 시즌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총6 0회 모의고사. 뭐, 단일 강사 기준으로는 최다 모의고사였죠. 어,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다가 조금 작년에는 현실성 있게 좀 운영한답시고, 어, 7월부터 운영을 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 사실 너무 일찍 모의고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폐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젤을 적어도 한두 개 이상은 보고 어느 정도 문제풀이 기술을 충분히 익힌 후에 그리고 나서 실전 모의고사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요새 학습 트렌드가 워낙 빨라. 마음이 급해. 그러니까 기출 끝내자마자 모의고사로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뭐 이걸 조장하는 것 같아서 좀 좀, 가슴은 아픈데, 제 생각과는 약간은 좀 다르긴 한데, 워낙 이런 니즈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일부 N수생이나 고3 상위권 같은 경우는, 쌤 커리 2학년 때부터 탔기 때문에, 저는 5월 달부터, 예전에 쌤도 5월 달부터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5월 달부터 내달라는 이제 요구들이 워낙 많아서, 올해는 조금 당겼습니다. 그리고 시즌을 5개로 압축했어요. 시즌이 너무 많은 감이 없지 않아서, 5월달에 시즌 1을 6월 모평 대비로 그러니까 6월 모평 대비로 모의고사를 풀어보고자 하는데 사실 저는 그 대비를 16 플러스 4 트레이닝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프로그램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6평 대비 모의고사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16 플러스 4 트레이닝으로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기분이 실무를 좀 풀어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좀 라이트하게. 6평 대비 모의고사뭐 의미가 되겠죠 아마. 굳이 얘기하자면 시즌원을 개강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7월에 시즌 2, 그때부터 이제 한 달에 하나씩 나옵니다. 7월에 시즌 2, 8월에 시즌 3, 9월에 시즌 4, 10월에 시즌 5. 그니까 작년에 작년과 역시 이제 회차는 동일한데 어쨌든 간에 시즌식수로 운영되고 조금 후반부에 배치했던 모의고사를 5월, 7월, 8월, 9월, 10월 시즌5로 운영할 예정이라는 거. 운영 계획만 조금 변경이 됐다. 회차 구성만 조금 변경이 됐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난이도는 미리 좀 오픈하는 게 의미는 없지만, 작년보다 살짝 높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 제,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024학년도 제 모의고사 60회분이 뭐 쉽, 쉽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좀 있었어요. 시즌1과 2는 사실 좀 무난하게 운영했어. 시즌 1과 2는. 하지만 이제 시즌 3부터 는 난이도를 서서히 높였는데도 더 이렇게 말 많은 애들이 있죠. 뭐 이렇게 찍먹하는 애들은 이렇게 시즌 1만 탁 골라서 딱 들어보고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게 막전체 어떤 저 시즌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선 굉장히 좀 어... 저게 하나만 들어보고 저럴 일인가 싶은데 하여튼 저의 시즌 운영 계획을 분명히 미리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사실 좀 그런 노이즈로부터는 좀 자유로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 커뮤에 돌아다니는 대부분의 얘기들이 그런 과장, 그런 좀편협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좀 비판을 하는 학생들이 덜어 있는데, 뭐, 어느 정도의 어떤 의미 있는 비판들은 저도 충분히 수용해서 해마다 이제 커리, 커리큘럼의 어떤 그 변경, 그리고 좀더 발전적으로 좀 커리큘럼을 좀 수정하고 보완하는데 이제 활용합니다. 그런 의견 청취, 청취를 하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 그리고 이런 의견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내년에는 이런 니즈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커리큘럼을 좀더 학생들의 편의성, 학습 편의성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반영하자. 저는 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도 보면은 좀 근거가 좀 희박하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학생들이 덜어 있죠. 그런 어떤 노이즈들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자유로워지려고 스스로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너무 휘둘리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라이브 모의고사 진행 계획을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 비라이브 모의고사를 제가 3월부터 작년에 3회 실시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3월은 좀 음,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올해는 6평 대비 비라이브, 9평 대비 비라이브만 좀 진행할 생각이에요. 3월 학평 대비 비라이브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더라고. 해가 갈수록 뭔가 커리큘럼을 이수하는 그리고 완성하는, 끝내는 시기가 좀 딜레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공부가 좀 이렇게 좀 늘어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빠릿빠릿하게 할거 하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또꽤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커리큘럼 이수 시기가 계속 딜레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독려를 해도. 그래서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면 서로 상처만 남기는 경우들이 덜어 있더라. 모의고사를 볼 준비가 전혀 안돼 있는데, 뭐, 한대니까, 백이범이또 이제 비라이브를 한대니까 참여했다가 아예 그냥 선택과목을 변경하고 싶을 만큼의 커다란 내상을 입고 오히려 이제 안 좋은, 안 좋은 기억만 남기는 경우들이 자신감만 하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좀 6월, 9월, 5월 3, 셋째 주, 그 다음에 8월 셋째 주에 6평 대비, 9평 대비 비라이브만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이고, B라이브가 그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학습 가이드, 수강 가이드도 또그 결과에 맞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컨설팅을 해드리죠. 저 연구실에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선택 가이드를 좀 제공을 해드리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처음인 경우, 처음인 경우, 아까 얘기했어요. 물리를 난 처음 본다. 처음은 아니지만 처음인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처음 보는 것이거나 고등학교 처음 올라와서 물원 예습할까 물원 선행할까 또는 2학년 올라가면서 물원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당연히 기초 입문부터 시작하면 좋죠 그렇죠 기초 입문 강좌부터 퍼스트 기초 입문을 먼저 보고 이걸 저는 한달 이내에 끝내기를 좀 권장하는 편이에요 컴팩트한 강좌니까 한 달도 좀 길어 이미 완강돼 있는 강좌잖아. 한 보름에서 한 3주, 길어야 3주. 한 바퀴 빡 돌고 바로 필수 본으로 넘어가시면 좋고요. 또는 필수 본은 반드시 기출과 병행하는 게좀 효율적이긴 해요. 그렇 기출과 병행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학에 좀 핸디캡이 있는 학생들은 기출하기에 앞서서 역학의 기술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플랜 B 역학의 기술을 먼저 보고 기출을 보면 조금 수월하다는 평가가 있어요. 이건 사실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사실 저는 기출을 보고 역학의 기술로 넘어가라 이런 의도로 커리큘럼을 만들었더니 참그 커리큘럼을 활용하는 건 수험생들이 더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역학의 기술을 먼저 보고 이게 강좌가 좀 짧잖아. 그리고 나서 기출을 보니까 훨씬 잘 풀리더라. 특히 역학 파트는 프리법 정리를 먼저 하고 필수본 개념을 한 다음에 역학의 기술을 보고 기출을 돌리니 잘 되더라. 사실상 필수본과 역학 기술과 기출을 병행하시는 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이제 방법을 오히려 저한테 알려줄 학생들이 많아요. 수강평이라든지 여러 뭐 커뮤니티에 도는 썰들을 보니 그게 좀더 효율적인 것 같다. 어, 자신감이 좀더 생기더라. 단계별로 맞는 것 같다. 밸런스가 맞는 것 같다. 그런 학생들이 많아서, 고러한 라인을 따라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정석인 코스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나는 고2나 고3 때 수능 대비 학습을 1회 이상 했다. 1회 이상 했다. 이제 고2 때 했다. 한 바퀴 돌렸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갈려요. 1회 이상 하기는 했는데, 예? 했는데, 그래도 아직 나는 개념이 완전히 숙달된 상태는 아닌 것 같다. 이러면 필수본부터 하시면 됩니다. 요대로 기초 인문만 빼면 돼요. 그래도 한 번은 했기 때문에 그 완성도가 어떻든 간에 한 번은 했으니까 적응은 돼 있을 거 아니야. 자기가 어디가 약한지도 알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필수본부터 하면 되고 만일에 한번 이상 했는데 좋은 기억이 있다. 어느 정도 웬만큼 안다. 들으면 웬만큼 안다. 이러면 사실은 이제 필수본 대신에 VIP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나뉘는 거예요. 처음이면 기초임문부터. 한번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아리까리하면 필수본부터 다시 하는 거죠. 그게 좋아요. 조금 돌아가는 듯한 게 나중에 가서 봤을 때는 더 탄탄해, 탄탄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 다음에 한번 이상 하기는 했는데 잘했죠. 어느 정도 어, 학습에 어떤 성취가 좀 있었던 경우에는 VIP로 좀 빠르게 훑고 오히려 풀이 기술들을 뭐 여기서 이제 익혀 이, 정리를 해주거든요. 개념을 좀 압축해서 정리하고 우리가 반드시 문제 풀때 필요한 풀이법들이나 주의해야 될 상황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얘는 그리고 나서 기출과 병행하고 또는 역학의 기술과 병행하시면 좋을 것같다는 거죠 이번 겨울 때 그다음에 좀뭐 다른 선생님 강좌 이제 요새 뭐 찍먹러들이 워낙 많잖아. 어지간하면 뭐, 그냥 한 선생님 커리를 안정적으로 타는 것이 호환성의 측면에서, 그리고 익숙함의 측면에서, 그죠? 가장 이제 더 효율적이에요, 사실은. 어떤 선생님 강좌를 쭉 탔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커리큘럼 믿고 따라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요새는 워낙 뭐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이 찍먹러들이 많다 보니 다른 선생님,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선생님 강좌로 개념을 듣고서 저한테 이제 오시는 분들은 역시 마찬가지야. 그런데 뭐 나는 그 선생님 개념 강좌를 들어서 어느 정도 개념에 익숙해져 있다. 이러면 VIP부터 하시면 좋고요. 저하고도 좀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제 문제풀이 강좌를 또 생각했을 때제 엔제 커리큘럼이 워낙 많으니까 저한테 이제 나중에 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개념 기출은 뭐요 선생님 듣다가 워낙 뭐 이제 엔제는 엔제 NJ 이후 커리는 실무까지 포함해서 백이범이 좀 풍성하게 제공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백이범으로 갑니다. 뭐 이제 이런 떨떠름하게 이 오시는 학생들도 덜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VIP부터 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뭐 역학의 기술 정도. VIP도 필요 없다. 나는 개념은 충분하다. 이러면 역학의 기술부터 이후 커리큘럼을 쭉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렇게 가이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커리큘럼을 어떻게 구성했고, 올해는 또 새로 어떤 강좌들이 제공이 되고, 또 시기별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시나리오 별로 어떻게 학습을 시작해서 커리를 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들을 쭉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조금 부족한 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어, 6평 전후에 하반기 커리큘럼 가이드를 한번더 제공해요. 메가 선생님들 대부분이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전체 연간 커리큘럼을 제공을 하고,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아울러 드리고, 이렇게 운영할 거야. 라는 거 선언하고, 이제 당장 이제 이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건, 당장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겨울 학습에 조금 더 치중을 했다면, 3월 학평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6월 모평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커리큘럼을 어떻게 운영하고 수강 계획을 짜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또한번 제가 또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아유, 왜 이제 플랜 B 이후에 설명 안 해줘요. AP7이나, 또는 뭐16 플러스 4 트레이닝이나 역학비 역학 뭐 플랜비 시리즈나 뭐 일당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수강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은 지금은 좀 너무 앞섰잖아. 지금 당장 개념 기출이나 아니면 이제 역학 기술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정도를 이용해서 겨울 학습을 좀 풍성하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차근차근 하시고 이제 그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시점 2월 말 경에 제가 또 이후에 봄 거리, 여름 거리를 어떻게 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는 영상은 또 추후에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너무 불안해 하지 마시고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부터 차근차근 하는 게 좋겠죠? 기초, 그리고 개념, 기출. 그리고 거기에 하나 제가 거울, 원래 제 의도는 그 역학기술은 겨울커리는 아니었는데 요새 겨울커리로 기출이랑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더 좋대. 들어보니까 그게 더 바람직한 것 같대. 그렇게 이제 평가를 많이 해 주셔서 추가를 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기초부터 심화까지 여러분들이 뭐 물리학원 수능을 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물리학이라는 어떤 그뭐 학문이라면 학문 거창하게 교과 개념이라면 교과 개념을 정확하게 오개념 없이 정확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또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뭐 이번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수능 20번 수능이 좀 쉽게 출제됐습니다만. 수능 20번 같은 경우는 탄성 충돌 같은 게 출제됐잖아. 숫자도 굉장히 지저분했고, 여러분 숫자 지저분한 거 싫어하죠. 근데 그런 선입견도 버려야 된다라는 경종을 울린 거예요. 숫자 지저분한 것도 평가원이 냅니다.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비는 해야죠. 어떤 경우에서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력한 실력, 그리고 적응력은 키워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가끔 제 커리큘럼 중에, 아, 이런 건 너무 과도해. 이런 건 너무 지저분해. 이런 건 평가원스럽지 않아 이런 노이즈에 좀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하는 애들이 많아 근데 그런 애들이 잘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본인의 어떤 선입견대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수험은 분명히 취향의 문제하는좀 이게 취향의 문제로 환원시키면 학습이 되게 유치해지거든요 그리고 학습의 질이 극히 떨어집니다 해야 될걸안 하게 되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것저것 다 맛봐야 됩니다. 다 경험해보고 다 수용해야 돼요. 이것도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해봐야 되는데, 아,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게 무슨, 무슨 백화점 가서 옷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체형과 내 어떤 뭐 혈색과 뭐내 톤과 뭐 이런 요새 뭐 트렌드와 이게 아니잖아, 이게. 그지 학습이라는 건, 그리고 학습, 수험 트렌드도 좀 조심해야 돼요. 요새 이러이러 했으니까 올해도 이럴 거다? 그런 문법에 어긋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 어떤, 어, 트렌드에서 갑자기 한 발, 한발확더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평가원이. 그런 진화, 유형의 변화, 이런 것들이 시도되는 해. 다소 불연속, 불연속적일 수 있다는 거죠. 수험 트렌드라는 건 언제든 불연속적으로 뭐, 어, 퀀텀 점프 할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기존의 기출들을 쑥 보니까 본인들이 전문가죠, 그냥.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식견을 가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위험하다라는 거죠, 다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올 거야? 이게 맞아? 이게 내 스타일이야? 이건 좀 싫어? 이건 좋아? 이런 유치한 학습의 어떤 그 자세에서, 편협한 자세에서 좀 벗어나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학습, 어, 커리큘럼도 이렇게 풍성하게 세분화해서 어떤 경우에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세분화해서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다만 아무리 커리큘럼을 완성도 높게 풍성하게 제공한다 하더라도 강의만 봐서는 이건 당연하겠지만 요새 좀 그런 학생들이 많아. 강의만 봐 가지고 본인은 어떠한 노력과 고민도 하지 않으면서 강의만 보고서 뭐가 되네 안 되네. 어? 이건 나랑 안 맞네. 근데 이건 이 정도 반성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랑 안 맞네라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가라는 부분.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을 사실 제 철학과는 맞지 않아요. 떠먹여 주는 걸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학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 놓고 제시해 드리는 게 저의 이제 임무이고 물론 예측도 해 드립니다. 모래주머니 효과도 고려해서 조금 좀 빡센 상황들도 경험시켜 드리죠. 그리고 그런 빡센 상황들을 조금 더 편하게 풀기 위한 팁들도 충분히 제공을 해요. 하지만, 근데 그거를 듣기만 하고, 충분히 자기 내면화 하려는 노력 없이 강의만 보고, 대충 문제만 끄적끄적 풀고, 반복도 안 하고, 이러고선 이게 나한테 맞네, 안 맞네, 뭐 이게 뭐 효율적이네, 효율적이지 않네, 이런 얘기는,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온다면 올 그건 노이즈 치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노이즈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려는 본인 스스로도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면서 좀 의지를 가지고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저는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꼼꼼하게 좀 부족함 없이 충분히 어떻게 보면 과하죠 제 커리큘럼을 늘 얘기하잖아 한 사람이 1년 동안 이수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아니다 잘 골라 들어야 된다. 잘 골라 들으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겨울 때 개념 기출을 얼마나 깊이 있게 또 제대로 학습을 했느냐. 거기에서 결판이 난다. 그래서 여기서 취향의 문제, 선입견은 최대한 배제하고 좀 제가 제시하는 길을 좀 묵묵히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묵묵히 잘 따라오고 좋은 결과들을 내지만 가끔 노이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과감히 쳐내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학생들이 저와 함께 올해 좀 1년간 하여튼 뭐 저도 이제 음, 필수본 촬영 들어가거든요. 이거 끝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늘상 반복되는 이제 일이긴 합니다. 저도 매년 뭐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또 똑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올해는 또 올해 어떤 부, 부분들을 의미 있게 여러분들에게 또 새롭게 제시해 드릴 수 있을까. 제 강의와 커리큘럼을. 커리큘럼이 또한번더 진일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커리큘럼 완성도 높은 안정감 있는 커리큘럼 그리고 가장 풍성한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변덕이 심하네요. 겨울인데 뭐뭐요 며칠 뒤면 뭐 16도까지 올라간다고 하고 그랬다 갑자기 또 영하 5도 6도까지 떨어지고 이럴 때 감기 걸리기 되게 좋은데. 겨울 방학 시작하기 전부터 몸이 골고루 하면 안 되겠죠?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이제 필수본 개념 완성 강좌부터 차근차근 좀 빠르게 좀 업로드를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의미있게 반복학습까지 좀 하실 분들, 어, 여름에 이제 겨울에 이제 한 2회도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고요. 강의실에서 좀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